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중진들이 험지에 출마하거나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안건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요한 위원장은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도 요구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불쾌한 듯 즉각 거절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난번 권고에 그쳤던 당 지도부와 친윤계 중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안건을 공식 의결해 당 최고위로 넘겼습니다. 혁신 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안을 향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긴다는 일반적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며 직접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총선 출마를 하지 않고 직접 공천관리위원장이 돼 당 지도부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등 공천을 주도해 혁신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의정 보고회까지 연 김기현 대표는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자 혁신위는 다시 국민들이 혁신위를 김기현 체제의 위기 타개용 눈속임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혁신위의 희생 요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혁신위는 이대로 조기 해체 수순을 밟을 걸로 전망됩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